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가 윤재림이라고 보성에서 유명한 수국정원인데, 이 꽃은 안개나무예요. 안개나무 꽃이 거의 다 지고 나서 조금 약간 처진 느낌, 그래도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안개나무예요. 장마철인데 비가 살짝 그쳐져서 그냥 산책할 만하네요. 와, 자, 꽃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아직 꽃이 많이 남았네요. 여학생 둘이 왔다고 궁시렁대는데 여학생 둘이 왔어. 충분히 좋네요.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키도 이렇게 나지막하니 이렇게 산책하는 산책로가 저기 앞에 가시는 어르신도 다닐 만큼 산책로가 참 잘 돼 있네요. 오늘의 모델이 오늘의 모델 김태희 씨예요. 김태희 씨. 뒷모습만 김태희 씨. 아, 여기 도시락 싸왔어. 여기서 먹으면 짱인데. 짱이겠죠. 아름드리 나무들 좀 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뭐하게 보지도 않는 거 사진. 네, 명품 숲이랍니다. 다리. 귀엽지, 꽃이. 너무 예쁘다. 꽃 피어서 만나네. 이렇게 여리여리야. 아, 저기 보세요. 새집 보세요, 새집. 새집이겠죠? 아기자기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난리 났습니다. 오늘 오니까 너무 한가롭고 좋아요. 진짜 예쁘다. 할만하죠? 와, 저 보세요. 와, 이 수국 보세요. 수국. 아나벨 수국들, 수국송이가 김태희 머리통보다 더 크네. 여기는 핑크가, 핑크는 좀 송이가 작고요. 일반 아나벨 수국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비교가 되죠, 이렇게 있으면서. 와, 너무 예뻐요.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왔다가 입장 시간을 놓쳐서 그냥 주변만 산책하다 갔는데, 오늘은 김태희 씨랑 마음 먹고 왔는데, 아, 너무 예뻐요. 요 꽃들은 조금 피어서 오래된 꽃이에요. 색감이 좀 틀리죠. 처음에 저 뒤에 있는 것은 뽀샤시하게 꽃이 그저 피었죠. 근데 이 아이들은 오래 피어서 지는 모습입니다. 얘들이 목수국인데 이제 피고.
산수국 종류들이. 산수국 종류는 원래 요렇게 펴. 얘들이 시집가면 발랑 뒤집어진다.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시집 가고 나면, 수정이 되고 나면 이게 뒤로 까져. 나 시집 갔어요 하는 표시야. 숲길 좀 보세요. 정말 예쁘다. 이런 길 걷고 싶죠? 너무 예쁘죠? 와, 이 길 너무 예뻐요.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다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흙속이 양지 앞으로 손을 들어주는 이런 길, 쉽지 않는 길이죠. 정말 보기 힘든 길이에요. 행복한 길입니다. 꽃길입니다. 가지고 얼굴이 무거워서 바닥으로 다 쳐져 있어요. 계곡 물소리 들리나요?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물소리도 맑고 좋아요. 한켠에는 산수고 한켠에는 일반 수고. 심어져 있어서 더 이쁜 것 같아요. 편배 힐링 숲길. 여기서 잠깐 걸어봐도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길이 나와요. 느낌 좋아. 이쁘다. 꽃빛. 떨어졌네. 길 아래길 골고루 걷다 가세요. 오늘 수국 위길이라고 하는데 수국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예쁘죠? 이 색감들의 조합이란 게. 뒷모습입니다. 뒷모습도 예쁘죠? 이게 커다란 이 삼나무 같아요. 삼나무를 걷는 것도 좋고 더군다나 양쪽으로 수국이 가득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크죠? 진짜 예쁘다. 우리 애기들도 왔으면 진짜 예쁘다 했을 텐데. 펜지가 그만 오래되지 않아서 깨끗합니다.
색깔이랑 수국 색깔이랑 너무 어울리게. 나무에 꽃핀 꽂아주는데 꽃이 김태희씨. 와, 성공. 소원 이루어질지어다. 아나벨 수국들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 아나벨은 확실히 성공을 넘쳤고, 이런 비교가 되죠. 아나벨 수국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얘들은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을 물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꽃을 보여준답니다. 요즘 한창 피어서 저녁되면 잎들이 다 가지런히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붙거든요. 두 개씩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붙어요. 신기하죠? 자연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솜털 같은 핑크빛 꽃을 피워주는 자귀나무예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시원해 보이죠? 여기는 등나무 길인데, 그죠? 등나무 피웠을 때 엄청 예뻤을 것 같아요. 햇빛이 없어서 조금 어두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수국이 화사하니까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키 작은 꽃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워주는. 이 아이는 꽃잎도 엄청 커요. 꽃송이도 크고요. 근데 이렇게 아기자기 꾸며놨고요. 포토존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이 무늬 갈대 제가 나눔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모델. 아, 김 모델 멋있어요. 여기는 또 다른 느낌. 요 사초들이라 하죠. 사초, 우리 사초들이 아주 가득한. 아, 멋있네요. 여기도 MBN에 TV에 나오셨다고 막 추천하셔가지고 여기 갔다 가라고 하셔가지고 나가던 발걸음 돌려서 다시 왔는데, 꽃이 뜨는, 지금 꽃이를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키워보세요, 꽃. 와, 멋있죠? 바람이 부니까 더 멋있어요. 와, 너무 좋아요. 저 멀리 안개가 가득. 사방댐이 이렇게 나서고 있고, 와,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루드베키아 무더기가 있네요.
뭘까요? 초록색이란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는 꽃이 변색이 된 걸까요? 신기해요. 제 이수구 여기도 정말 와볼 만합니다. 예쁘죠? 아, 정말 예뻐요. 여기도 여기 아이는 그린 아이랑 아까 핑크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린 아이. 우와, 이 환상의 꽃길입니다. 아, 정말 정말 예뻐요. 우와, 제 이 수국장은 꼭 와보세요. 꽃의 무치입니다. 꽃의 무치. 예쁘다. 꽃이 예쁘다. 꽃길에 편백숲이 어우러져서 정말 편백숲 속에 이렇게 수국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이쪽에 안 와봤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지나갔다면.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 꽃술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 속에 꽃술. 꽃 보세요. 꽃. 이렇게 독특한 꽃은 제가 처음 봤어요. 수국을 많이 보긴 했는데. 사방에 지금 물소리가 가득합니다. 계곡 물소리가. 누구랑 와도 좋을 그런 길입니다. 우와, 이 핑크 아나벨이 꽃송이가 여기는 엄청 큽니다. 와, 진짜. 개 아이들 얼굴이 너무너무 커요. 무거워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감탄이 뜨는 어. 이 버들 마편초도 한 인물 하는데 이 수국들 속에서 인물이 죽네요. 작은 아이들이 다 꽃이 펴가지고 세상에 피어보고 있어요. 모기한테 헌혈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죠. 사초 애들 오면 또 여기 엄청 또 신나게 놀 것 같네요. 이 숲속에서 애들 뛰어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기는 호스타 정원. 우리나라 전통적인 식물은 옥자마라고 있죠. 수입종들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요즘 한창 예쁜 꽃들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입장들 넓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풀들이 날 수가 없죠. 꿈꾸지 않는 자 청춘을 포기했네. 단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어보지 않은 청춘. 단 한 번도 현실밖에 이를 상상조차 하지 않는 청춘. 그 청춘은 청춘도 아니다.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해 보이는 꿈이라도 가슴 가득 품고 설레어 보아야 청춘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눈부신 젊음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너무 싱그럽고 좋습니다. 꿈과 희망의 정원 성님 온. 천인구 하나가 예뻐서 길도 예쁘죠. 아, 진짜 바람이 너무 좋아요. 바람이 그래. 바람이 싫어.
물가에도 이렇게 목수국들이랑 많이 심어놨어요.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게 흘러나옵니다. 모기들에게 굉장히 헌혈을 많이 하면서 제 2 수국경험까지 마스터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